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 대상의 김준기 대표 이사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영 대상 2023-115호 성명 김준기 하이진의 에셋 자산 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기아께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및 금융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쌓아왔기에 한국문학신문이 제정한 2023년 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한국문학신문 발행인과 심사위원 공동명의로 그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일 심사위원 김호은, 김전, 김민정, 조영갑, 임수홍, 한국문학신문 발행인 임수홍. 아, 꽃가져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나오세요. 어, 네. 아니, 네. 잠깐 서셨다가 이거 찍고 나면 바로 같이 찍으세요. 찍겠습니다. 바로 찍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가족 아니에요. 아, 예. 자, 그 다음 봉사 대상입니다. 5상은 숙명여자대학교 정교수. 아, 교수님이셨구나. 봉사 대상 2023-116호 성명 5상은 숙명여자대학교 정교수. 기아께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여 큰 감동과 희망을 주어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문학신문이 제정한 2023년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발행인과 심사위원 공동명의로 그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일 심사위원 김호운, 김전, 김민정, 조영갑, 임수홍, 한국문학신문 발행인 임수홍. 일단 사진 찍. 예, 대표님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나 더 찍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수강 소감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제스 자산운용 김준기입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국보문학그룹, 한국문학신문 경영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을, 훌륭한 상을 받을 만한 성과나 업적도 뛰어나지도 않은데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이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시인, 소설가, 수필, 문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조금은 매일 하는 일이 저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내드리는 자산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국보문학그룹, 한국문학신문 분들을 뵈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고 아름답고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제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수함을 북북 하게 됩니다. 저도 국보문학그룹 임수홍 이사장님 가시는 길에 제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교수님 잠깐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좋은 상 받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또 저희 국보 형님 임소훈 형님께 깊은 감사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문학
저는 피아노 하는 사람인데요. 예술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각박한 세상에 정말 촉촉한 그런 유달류가 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할 신인상이거든요. 이분들이 저도 굉장히 부러웠지만 네, 앞으로 나와서 이상 상장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명인대상 사회봉사부문 이상률 기아는 사단법인 지구촌 문화예술재능 나눔 운동본부가 주최한 문화예술창달과 평안통일기원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이연내 잘 찍겠습니다. 자, 한번 찍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구이세상과 K-미트 솔루션들에서 다른 이제 식품 관련 기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언제나 저를 지켜봐 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언제나 제가 가져갈 게 적은 회사보다 제가 베풀 사람이 적은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가치 지켜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